자, 오늘 그웜 터치라고 에어 그 워밍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요거 220볼트고요. 국내용이고 지금 보시면은 체온을 이렇게 화상 안 입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36도 40도 약간 3단계까지. 그다음에 이거는 자바라에서 뽑으시면 여기에서 나옵니다. 여기다가 이제 그 이분실에다가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운하셔도 되고, 이제 블랭킷이 있습니다. 그래서 블랭킷에 연결하셔갖고 이 패드에다가 하셔도 되는데, 일단 이대로만 드립니다. 일단 블랭킷이나 뭐 그냥 이분실에 갔다가 ICU나 이런 데다가 그 이분실에다가 놓으시면 가운이 됩니다. 그래서 파워를 키시고요.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지금 뒤에 보면 헤파 필터나 이런 거다 클리어 청소해 드렸고, 지금 온도를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30도에 34도,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보통 30도에 40도, 좀 극한 체온을 올리시면 40도에 46도. 화상을 안 입습니다. 이런 게 전용 시스템을 쓰셔야지만, 인큐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큐베이터도 보면은 인큐베이터의 이 블로워 시스템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나 이렇게 이런 데 에어는 들어오는 그 흡기되는 쪽에서 인큐베이터를 쓰셔야 편리하게 바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동할 수 있고, 형태가 뭐 이게 사용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, 하여튼 뭐 선착순으로 더 깨끗한 걸덜 사용한 거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, 이거.